자, 예고해드렸습니다. 미래세대우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을 맡고 계시는 이재훈 팀장을 모셔서 이 아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투자 수익률에 얼추 한 8할 정도는 이 아셋 알로케이션 단계, 자산 배분의 단계에서 거의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공이 바로 이 아셋 알로케이션이라서 오늘 훨씬 더 재미있는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훈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예. TV 진행을 할 때 제가 자주 모셨던 게스트인데 이 인연으로 다시 뵙게 된, 요즘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한 10년 동안 리서치 센터에서 투자 전략, 뭐 유동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었고요. 예. 지금은 한 4년 동안 그 고객 돈을 자산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예를 들면 그 비크런지 랩어카운트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한테 맡겨드렸던 자금들 중에는 퇴직연금 자금도 네.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예. 자산 배분을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해외 주식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또 골라서 대신 예. 투자해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부문이나 WM들을 대상으로 인하우스 리서치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아주 중요한 좀, 일을 하시는데 예, 자산 배분이라는 게 통상은 뭐 아셋 클래스별로 주식이면 주식, 뭐 채권이면 채권, 뭐 부동산, 뭐 대체 자산 이렇게 배분하는 거를 우리가 통상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네. 배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지역 간에 배분하는 것도 네. 그 의미에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이에요. 의미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그 지금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채팅창을 좀 봤거든요. 얘기하면서 네. 정말 핫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해서도 막 비교도 하시고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이렇게 막 랠리가 일어나는 장에서 제일 또 소외받을 수 있는 게 자산 배분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거에 제일 많은 비중을 식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자산 배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산 배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철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뭐 예. 여러 가지 자산을 이렇게 나눠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서로 다른 자산을 섞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테슬라를 사고 뭐 만약에 애플을 사는 이것도 다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예. 여기서의 다른 자산은 동일한 경제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방향성을 띠는 그렇죠. 가격이 달리 움직이는 걸 이중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흔한 예로 우리 우산 장수, 뭐 집신 장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행복한 게 아니라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지죠. 요즘 비 오면 소금 장수 아들내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거기까지의 얘기인데요. 그 뒤에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옆에서 이제 어머니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아, 이럴 때는 이래서 걱정이고 저럴 때는 저래서 걱정이니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 이럴 때는 눈이 올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수가 돈을 벌어서 용돈을 주니 좋으실 거고 예. 그다음에 날이 좋으면 집신 장수가 돈을 팔 거니까 둘 다 좋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렇죠. 약간 이제 뭐 그 컨셉 차이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집신 장수의 가족들, 우산 장수의 뭐 집사람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처럼 막 장마일 경우에는 예. 우산 장수는 괜찮겠죠. 그런데 예. 집신 장수의 경우에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걸 섞어놓는다라는 의미는 사실 어머니 입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도 예.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밤 잠이 열리게 되면 장이 되게 좋기 때문에 꽤나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식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죠. 예. 밤잠을 설치는 악몽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자산 배분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밤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투자를 하는데 시간을 반드시 넣는 투자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단기간에 되게 큰 돈을 벌고 싶죠. 인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게 뭐 좋을 때면 좋지만 그렇지 예. 않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꽤 장기간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장기간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짜자. 예.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자산 배분이 의미하는 바고요.
또 하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런 말씀 드려도 아 나는 애플 테슬라 주식이 제일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재무 목표와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고수익을 추구하는데 자산 배분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 성에 못 차실 거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중에 크게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저 질문이 있는 게요. 예.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1억이 있는데 삼성전자 좀 사고 뭐 하이닉스 살까? 포트폴리오 하면 하이닉스 살 필요 없겠네. 예를 들면 LG화학도 사고 또 미국의 테슬라도 사고 이렇게 종목을 한 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는 거를 네.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산 배분은 뭐가 다른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쉽게 말씀드리면 좀 분산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고 네. 자산 배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분산 투자하는 건 여러 가지 종목을 분산해서 가져가는 몰빵 투자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배분의 경우에는 이종 자산을 섞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좋을 때는 한쪽이 좀 안 좋아지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낮춰주는 건데요. 실제 재무 이론에도 아마 그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 주식이 연간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 4, 5% 정도 될 겁니다. 예. 근데 연평균 변동성은 한 10%, 한 20% 정도 그렇죠. 돼요. 예. 미국은 어떠냐면 미국의 S&P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한 9%, 10% 정도 됩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연평균 16%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작죠. 한국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한 예. 20% 정도 됩니다. 크진 않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합칠 경우에는 예. 기대 수익은 그냥 유사할 겁니다. 비중대로 예. 계산이 될 텐데 변동성을 합치게 되면 우리가 뭐 전문용어로 뭐 공분산 이런 개념도 있고 상관계수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예. 그걸 다 차치하고 예. 변동성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 20%의 변동성을 섞으면 변동성이 줄어든다. 섞으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달리 움직이는 자산을 섞게 되면 그 변동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단위의 변동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들을 줄이게 되면 낮은 변동성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를 짜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볼 때는 공짜 점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리런치 이런 표현을 예. 쓰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행동들은 다 예.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야, 이게 지금 시대의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시대. 네? 네. 지금 시대를 진짜 관통하는 진짜 핫한 주식들. 아까 네. 우리 얘기한 애플. 네? 또 뭐예요? 만슬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몇 개 해가지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지. 네. 아이, 뭘 이걸 섞어. 섞으면, 뭐, 이재훈 팀장 말씀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치면 나을진 네. 모르겠지만, 아,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애플 3% 애플 3% 뭐 이렇게 드실 수 있는데, 네. 그 자산 배분하면, 이렇게 보니까 다 합쳐보니까 0.3.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대다수란 말이에요. 화끈하지 못하다. 그렇죠. 이게 좋은 자산에 많이 넣는 게 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애플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저희가 뭐 그거를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가장 좋은 예니까 예. 말씀을 드려보면 애플 테슬라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넣었다. 그것도 예.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한참 전에 몇 년 예. 전에 넣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예. 자산 배분을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전자가 좋은 의사결정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핵심 주식들을 막 말씀드리는 이유도 예. 사실은 이건 자산 배분 관점보다는 성장률이 나오는 테마에 투자하고자 하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 시간을 조금 돌려서 2월 말이나 3월 정도를 한번 가보시죠. 예. 그때 당시에도 미국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코로나 같은 불의의 습격을 우리가 받고 있었을 때 미국 S&P 500이 얼마까지 빠졌나요? 한 35% 빠졌나요?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예. 그 과정에서 모든 자산들이 쓸려 나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런 변동성을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감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도 10% 이하의 그 손실을 보게 되는 의사결정을 그 안에는 뭐 캐시라든지 뭐 이렇게 안전자산 같은 것들이 다른 아셋 클래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당연하죠. 거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네. 철학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이미 에셋 엘로케이션이 되어 있어. 네. 나는 집이 부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예금에 얼마가 있고 그중에서 나는 얼마를 위험 자산에 몇몇 종목에만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라고 예. 하시는 분들은 자산 배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자문하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돈들은 퇴직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 목표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예. 퇴직금을 뭐 1억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100억으로 만들겠다 단기간에.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잃으면 안 되는 돈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전공이 그런 데다가 항상 그런 이제 해외 투자라든지 또 채권을 베이스로 해서 항상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아주 명확한 컨셉이 있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15,000분 가까이 되는 네. 분들은 야, 그거 내가 하기 엄청 힘들거든. 맞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몇 가지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예. 실제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뒤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을 예.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예. 그 차트를 보시면 예. 그 되게 쬐꼬맣고 복잡하게 바둑판이네요. 있을 거거든요. 예. 예. 보시면 저희가 배분하고 있는 자산들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고 연간으로 예. 연간으로 어떤 자산이 가장 수익이 좋았는지 이거를 랭킹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에 따라서 랭킹이 있나 보군요. 예, 같은 색깔이면 같은 자산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중간중간에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는 어떤 이 선들은 그 위기 국면들을 이제 표시를 해둔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 예. 그냥 보시면 하나의 그 자산만 하나 한번 봐주세요. 예. 맨 위에 있는 자산이 1등입니다. 예. 그럼 1등 자산을 매수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해에. 그런데 예. 1등의 자산이 계속 1등인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예. 물론 2007년도, 2008년도, 6년도, 7년도의 경우는 중국 자산이 가장 연속해서 1등을 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그것들은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수익률로 떨어지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도 보면 꼴찌의 자산이 있는데 이 꼴찌의 자산이 계속 꼴찌인 경우들도 확률이 굉장히 그렇죠. 낮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중간에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럼 한번 이렇게 보시자. 이 모든 자산을 13개 자산을 다 우리가 M방한다고 그러죠. M분의 1로 나눴을 때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변동성은 굉장히 줄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자산들을 선택해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하셔서 되게 높은 수익을 얻는 것들은 가장 좋은 의사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영속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네. 어렵다라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크게 안 바뀌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자산 배분을 사실 그렇게 해보신 적도 많이 없으시고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요. 이거는 좀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자산 배분하고 예.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자산 배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던 컨셉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자산 배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걸 일종의 게임이라고 해보시죠. 네. 게임에 얼만큼의 비용과 인프라를 투자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이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정한 룰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 리터만 모형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ERB 모형이라든가 굉장히 개량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되게 또 유능한 뭐 멤버들에게 뭐 임금도 줘가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말기와 소스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클리어한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사실은 게임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직화돼서 들어가 있는 네. 게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예. 리밸런싱은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초에 아까 예를 들면 개별 주식들을 여러 개를 산다고 하셨지만 예. 그것들은 이제 비중을 뭐 25%씩 네 종목을 사던 여러 뭐 다른 종목들을 비중을 이렇게 나눠서 사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원래 당초에 했던 비중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많이 오른 부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비중을 더 늘려주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사결정을 개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사결정을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희같이 맡기게 되면은 저희가 관리해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 다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100이라고 하게 되면 예. 금융자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해외하고 국내하고 주식 비중을 한번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서 기본적인 자산 배분은 한국 비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해외로 비중을 좀 높여나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통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 중에 45가 예금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하고 뭐 이런 것들 연금 같은 게 한 33% 정도 되어 있고 국내 주식 채권이 한 20% 정도 돼요. 네. 해외 자산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국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넘겨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은 되신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넘어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오시고 글로벌 라이브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거기에 네. 대한 걱정은 뒤에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나눠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한국이 2%밖에 안 되는데 98%를 버릴 거냐에 네.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투자자들도 예. 미국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에 축 쳐져 있는 게 있고요. 위에 오렌지색으로 올라온 그림이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러네요. 이게 뭐에서 뭐를 뺀 거냐면 예. 그 미국 주가에서 그 해외 주식의 주가를 뺀 겁니다. 예. 그게 공교롭게도 1970년도에 미국 지수 MSCI USA라고 하는 미국 지수가 100이었고요. 예. 당시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 지수가 그거였습니다. 그 100으로 70년대 동시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이 2015년도까지 미국 이외의 주식의 주가 지수를 이겼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00몇 년도까지요? 2015년도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100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상대 수익률로 보게 되면 네. 예를 들면 저쪽에서 2008년도의 바닥 국면에서 보면 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그때부터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놓고 보면. 네. 근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970년도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2015년도 이후부터 미국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기존에는 외국인들 즉 미국도 결국은 미국 이외의 자산을 굉장히 많이 자산 배분을 그럼 우리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주식의 3분의 1을 미국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예, 결국. 그 배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 갑자기 미국이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 왜 2015년이냐 하면 2016년도에 그 다버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들이 처음 나오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 2002년도인가에 2012년도인가에 상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예. 처음에는 조금 흔들거리다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FANG 플러스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언택트 주식들의 대표 주식들을 모은 게 2015년부터 주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네. 그 주식이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그 해외의 자산 배분을 좀 해주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산 배분에 있어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자금들을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지역에 옮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 지루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몇 퍼센트로 가져가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신흥국과 신흥국 중에 중국과 한국과 이런 비중들을 얼마를 가져가야 되느냐에 네.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산 배분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존에는 지역별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트렌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지역보다는 어떤 테마, 어떤 트렌드에 투자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금 보시면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또 뭐 글로벌 뭐 인터넷, 이커머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데들이죠. 예, 잘 나가는 종목들인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일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미국을 사자, 유럽을 사자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혁신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있더라. 미국에 맞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수출주 중심으로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시가총액도 거기서부터 많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예. 최근에 한번 시가총액 1등부터 한 20위 정도까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예전이랑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죠. 있을 겁니다. 예를 예. 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삼성 SDI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한국에 투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조금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보다는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섹터에 어떤 주식을 잡을 거냐. 예, 그게 이게 더 중요해졌다 이거죠. 예, 근데 그건 개념적인 측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ETF 시장이 2008년도만 해도 전체 주식 비중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한 40%? 40% 이상 됐고요. 예. 한 2025년 정도만 돼도 50%를 넘어간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ETF 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비중이 커지면 네. 주식시장 내부에 어떤 메커니즘의 변화가 나오게 됩니까? 그것도 뒤에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질문 주신 예.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ETF 시장에 보면 기존에는 그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ETF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복제하는 게 미덕인 ETF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렇죠. 최근에는 어떤 ETF들이 나오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트렌드를 모아놓은 컨셉 예를 들면 전기차, 예를 들면 바이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커머스 이런 것들을 만을 모아놓은 ETF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려본다는 건 뭐냐면 네. 글로벌리 그런 컨셉에서 ETF를 만드는 운용사들이 전 세계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의미 있게 이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사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요. 그게 예. 이제 미국 종목이냐 한국 종목이냐 중국 종목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네요. 겁니다. 이미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섹터 ETF들이 굉장히 많이 테마틱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매수하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인데요. 네. 또 하나는 약간의 부정적인 포인트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주식형 펀드에서 ETF 비중이 20%에서 50%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예. 우리가 여기에 신과함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이 어떻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어떤 종목이 좋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굉장히 정성적이고 매크로하게 주식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싸, 이 주식은 되게 비싸 이런 의사결정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 근데 ETF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야죠. 그냥 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설정이 돼서 ETF가 설정이 되고요. 또 그쪽으로 돈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설정이 돼서 또 ETF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그 가치 투자.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의 내재 가치가 지금 주가보다 현격히 싼 주식들이 계속 소외받는 그 구조가 나오네요. 그 구조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원래는 우리 액티브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 액티브하게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이 가치가 비싸면 좀 팔고 그렇죠. 좀 싸다 싶으면 좀 사주고 예. 이렇게 하면서 가치를 찾아주는 예. 제값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투자자들이 액티브 투자자입니다. 근데 ETF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10 뭐 얼마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에 예. 한번 좀 반추를 해보시면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한 번 빠지는 지수가 빠지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패닉 셀링이 나오는 예. 흐름들이 관찰이 됩니다. 예.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CTA라든가 알고리즘 투자라든가 또는 ETF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로직들에 의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걱정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네. 따라가고 있는 컨셉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성장이 귀한 상태에서 성장을 쫓는 투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어느 순간에 네.
어느 순간에 오늘 뭐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변동성이 발생을 해서 그게 와르르 무너질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쏟아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TF 시장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선과 그 후 관계가 굉장히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ETF는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트렌드 팔로잉을 하는 ETF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전기차냐 바이오 헬스케어냐 원격 진료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를 모아놓은 ETF들을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시는 방법도 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ETF가 가장 큰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고 네. 그 미국 시장에서 ETF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빅테크들 네. 혹은 뭐 바이오라든지 네. 혹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선도하는 업종 ETF일수록 크고 네. 그 상상해보면 뭐 한국의 철강 ETF, 한국의 화학 ETF 한국의 섬유 ETF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도 굉장히 왜소할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래서 그런 ETF 시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추종하는 펀드의 형태의 상품들이 계속 확장되면 이 추세를 쉽게 꺾을 수 없겠네. 미국 우선 그리고 그들 그 선도하는 기업들이 속해 있는 그 업종 우선이라는 이 강한 프레임을 쉽게 진짜 장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그죠? 네. 부러지면 이게 더 많이 나올 테니까. 맞아요. 추세 전환 때까지는 주식을 하려면 이 주식을 해야 된다는 그 강한 논리가 네. 설득이 되네요. 설득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조금 달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정보가 굉장히 오픈이 잘 되어 있고요. 물론 중국도 요즘에는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2조 달러가 넘어갔습니다만 한국의 GDP 1년 GDP가 1.6조니까요. 예. 1.6조 달러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인 그 종목들을 꾸준하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변동성도 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저희가 이제 중국 투자도 굉장히 많이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바이오만 한번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종목들을 하나 골라서 꽤 장기 투자를 이제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혹시 뭐 비상장 투자나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상장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방법들은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라는 거였거든요. 잘게 썰어야죠. 잘게 썰어가지고 그중에 하나 대박 나면 되는 거죠. 전체의 그 죽은 포지션 이런 예.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굉장히 우량한 종목들은 개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ETF 형태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렇겠네요. 그 테마와 그 섹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개인들이 하실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이고요. 전략 방법인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요거는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네. 금융 변수 간의 그 연결고리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 그 뭐 그냥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예. 예를 들면 자산 배분을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자산들을 막 섞어 놓는 거거든요. 예. 때로는 저희는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별로 관련 없는 자금들, 그 자산들도 변동성을 줄이려고 넣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주식만 투자하시더라도 채권하고 원자재하고 금하고 달러의 움직임에 대한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예. 나는 주식 투자하니까 채권은 안 봐라고 이제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예. 그래서 채권의 움직임에 반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 주제들이 막 다뤄지고 있는 거죠. 연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금융 변수에 대한 이해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는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라이브 같은 거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신과 함께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패널 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주시는데 네. 단 중요한 것은 그 정보들을 다 이렇게 습득하시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그 의사 결정인데요. 그 이후에 내가 투자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한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 우리 이재훈 팀장님과 더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더 좀 듣고 싶은데 종목까지 개입시켜서 그런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자주 부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는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 그 자산 배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되게 좋더라. 네, 네. 뭐 상관계수도 거기에 이 고려의 대상일 거고, 네, 네. 에, 그리고 마켓 웨이트도 이제 고려의 대상일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신뢰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재훈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융자산 내에서 훨씬 더 정교한 자산 배분 전략이 향후에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을 고양하는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당한 말씀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추후에 이재훈 팀장을 모셔서 더욱더 심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